자, 3번 표본 공간 S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임의로 택한 두 집합을 차례로 A, B라 할 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확률은 P분의 Q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표본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처럼. 자, 이렇게 됐을 때, 공집합이 아니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뭐가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부분집합 구하는 게 이게 4승인데, 거기서 공집합 개수 하나 빼주면은 15개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1, 2, 3, 4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뭐이 영역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영역은 B라고 하고, 이 바깥 영역은 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 2, 3, 4가 A랑 B랑 C랑 이런 애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집합이 만들어져요. 원소가 알아서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요런 영역이 요렇게 생겨지려면은 내 선택지, 숫자들이 갈수 있는 선택지가 3개 있고요. 자, 사건 경우의 수가 일단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원소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영역에 중복을 허락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3파이 4가 되는데, 문제는 공집합이면 안 된다며. 근데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버리면은 1, 2, 3, 4가 C에 몰릴 수도 있고, B에 몰릴 수도 있고, A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A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C랑 B에 몰린 경우가 되는 거니까, C랑 B에 몰렸다는 거는 선택지가 두개 있을 땐 거죠. 그럼 여기서 빼는 거야. 일단 2파이 4 빼야 되고요. 얘는 A가 공집합일 경우의 순 거죠.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일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럼 A랑 C에 다 몰린 거니까, 그거는 2파이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B가 공집합일 경우의 수고. 근데 이두 개에서 지금 뭐고, 중복이 된게 C 혼자, 그러니까 C에 몰린 거. C에 몰린 경우가 두 번으로 지금 그거,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빼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사건 경우의 수기 때문에 확률은 예분의 이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세요.